자, 이제 시나리오를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이제 드디어, 아, 그 전에 이제 요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왜, 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요게? 요거. 요게 뭔지 이해해야 됩니다, 요게. 요게 뭐냐면은, 172.17.0.1이라는 거가 자체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엔진엑스 프록시 매니저 얘를 띄웠잖아요. 이 안에 제가 여러 가지 설정 정보를 넣었어요. 그 설정 정보가 뭐냐면은 DB 설정 정보예요. DB 설정 정보. 지금 여기 옆에 마리아DB 1이 돌고 있는 거. 1이 돌고 있는 거 아시죠? 자,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개별 도커에서 171.17.0.1은 뭐냐면은 이거는 외우세요. 이건 도커 호스트입니다. 이러면은 얘가 요 밖으로 가요. 밖에 있는 몇 번? 3306으로 합니다. 이미 여러분 요거는 익숙하시죠? 여러분 여기 PC에서 여러분 이제 SQLYUG나 뭐 DBBer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요로 접근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접근하면은 결국 요로 인도됩니다. 그리고 요 안에 뭐가 있어요? NGINX라는 DB가 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이 여기다가 해볼게요. 호스트. 여기다가 자, 그다음에 add host 해보겠습니다. 한 다음에 자, 제가 매핑 정보 적는 거예요. 자, 만약에 site2.com, 그러니까 나를 찾아올 때 site2.com 이거 한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 클릭하셔야 됩니다. 요거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172.17.0.1 자, 요것도 마찬가지 중요한 겁니다. 171.17.0.1. 그 다음에, 8021로 할까? 8021로 하시죠. 자, 이게 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요거. 요거.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요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이게 뭔지 몰라도 보세요. 자, 엔진엑스 안에 보면은 뭐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 뭐 액세스 리스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 비어 있죠? 유저 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만듭니다. 요거를 세이브를 누를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가잖아요. 이 정보가 어디 들어가냐? 여기 프록시 호스트. 아까 비어 있었던 거 보이시죠? 추가된 거예요. 언제 추가됐다? 이때 추가됐고. 수정 날짜 이거고. 아이디는 뭐예요? 아이디는 우리 초창기 있던 어드민 걔예요, 걔. 아무튼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마디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한테 이 손님이 찾아오면은 얘는 여기에 있는 8021로 토스를 해라 뭐 그런 뜻인데 자 이제부터 제가 얘한테 학습을 시킨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이 네 얘를 만들 때 DB 정보를 담았죠. 누구에 대한 정보를 얘에 대한 정보를 담았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속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통로가 뚫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통로가, 네. 이런 통로가 뚫린 거예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여기다가 어떤 정보를 프록시를 추가해요. 추가하면 그 정보가 뭐다? 다 여기에 차곡차곡차곡 저장이 된다. 여기 다 저장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이런 뜻입니다. 제가 사이트 2 들어가 볼게요. 이 사이트 2라는 건 뭐냐면은 제가 이 도메인을 진짜 갖고 있진 않지만 제가 호스트에서 이미 뭐예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로 가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잘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접속하나, 이렇게 접속하나,
이렇게 접속하나 이렇게 접속하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우리 여러분 이제 엔진엑스 프록시 매니저가 여러분이 뜰 때 되게 욕심이 많아요. 얘는 몇 번 포트를 봤냐면은 야, 나 80도 나한테 주고 네, 야 80도 나한테 오라고 하고 443도 나한테 오라고 하고 81번도 나한테 와. 이거는 관리용이에요. 아무튼 얘가 포트 3개나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리눅스에 있는 80과 81과 443 80, 81, 443으로 하면은 결국에 다 뭐예요? 요 안쪽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npm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이트 2.com 하면은 여러분 여기 뭐가 생략된 거예요? 80이 생략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여기로 갑니다. 자, 사이트 잘 보세요. 3.com 하셔도 여기 80이 생략된 거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이트 1.com, 2.com, 3.com 하던 뭘 하던 결국에 얘한테 갑니다. 가는데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여기 회사가 있고 여기 사장님이 있고 외부에 손님이 있어요. 네, 여기 직원들이 있고 제가 이 사장님 머릿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네, 만약에 뭐 A라는 손님이 왔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B라는 손님이 왔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C라는 손님이 왔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지식을 얘가 이런 지식을 얘 머릿속에 넣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작동하겠어요? 이제 뭐예요? 네. 실제로 뭐가 왔다? 사이트 2.com 이라는 손님이 와요. 그러면은 얘는 뭐다? 여기로 보낸 겁니다. 그 여기로 보냈다는 게 뭐예요? 저는 8021 포트로 보냈습니다. 8021 포트. 근데 어디에 8021이죠? 172.17.0.1에 있는 80. 자, 이게 도커 호스트죠. 자, 이거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아, 그림이 아니라 잠깐만요. 아, 네, 이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자, 윈도우 크롬에서 여러분이 어떤 도메인을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도메인을 입력하면은 그게 맨 처음에 엔진엑스한테 가요. 엔진엑스는 자기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서 어떤 요청이곤 해서 이거를 바깥쪽에 있는, 여기 보면 바깥쪽이 리눅스고요. 안쪽이 도커 세상이에요. 바깥쪽에 있는 특정 포트로 해요. 그럼 걔가 매핑돼 있는 누군가가 그 일을 처리하겠죠. 근데 지금 왜 안 나올까요? 자, 마지막 그림 설명입니다. 마지막 그림 설명. 자, 여기 현재 npm이 있고요. 여기 뭐가 있어요? db가 있어요. 자, 요청이 옵니다. 지금 뭐예요? 사이트, 정확하게 사이트2.com 여기 80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 리눅스 세상에 뭘로 들어가요? 80으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네, 80과 81과 443은 누구를 가게 돼 있어요? 여기로 돼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입력한 흐름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지식이 들어있어요? 사이트2로 들어오면은 뭐다? 사이트2.com으로 들어오면은 어디로 보내라? 172.17.0.1에 8021 포트로 보내라. 얘가 이 도커 입장에서 얘는 뭐 했어요? 이건 외우세요. 도커 입장에서 얘는 호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이제 이 요청을 다시 누구한테 토스한다? 이렇게 토스하겠죠. 몇 번 포트로? 8021. 네. 근데 여기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가면 뭐가 나오죠? 막다른 골목 나옵니다.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네. 8021로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은 어떤 서비스가 실행되게
할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나오면은 성공이다.